오늘은 21장 공부를 하겠습니다. 호기 위 공자왈 자는 해 불 위정 이 신이 있고, 여기 혹자는 누군가 그런 뜻이야. 혹자가 공자님을 일러서 말하기를. 이 자자는 여기서는 2인칭으로 쓰인 거야. 당신은 그런 말이야. 여기서 이제 공자님이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선생님께서는 해자는 어찌 해자예요. 어찌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아, 공자님처럼 훌륭한 분이 정치를 하면 잘 될 것 같잖아? 근데 어째요 선생님께서는 직접 정치를 하지 않으십니까? 정공 초년에 공자 불사구로, 정공은 노나라 정공이에요. 노나라 정공 초년, 정공 즉위했을 때쯤에 공자님께서 벼슬을 하지 않으셨더라 이거지. 그래서 혹이니 의기 불위정여라. 혹 어떤 사람이 그가 공자님께서 정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을 의심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거다 이거지. 자왈 서운 효혼저 유 효하며 우우 형제하야 시어 유정이라 하니. 공자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서운, 서는 이게 서경이에요. 사서삼경 중에 서경이 있거든. 삼경은 뭘까? 시경, 서경, 추역, 역경. 오경은 거기다가 예기, 춘추를 더하면 오경이 되는 거야. 그럼 상대편으로 그 사서는 뭘까?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 중에 우리는 지금 논어를 공부하고 있는 거죠. 서는 그 서경의 주서라는 그 편명에 군진이라는 편이 있어요. 거기서 인용한 말이야. 서경 군진편에 이르기를, 군진이라는 사람 이름이거든. 군진이 아주 참 효성스럽구나.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했냐면 유효하며, 부모님한테는 오직 효성을 지극히 했으며, 우우 형제하야, 우자는 형제지간에 잘 지내는 것이 우예요. 우우 형제하야, 형제지간에 우애가 있어서 시어 유정이라 하니, 정치하는 데에 베풀었다라고 하니. 이게 뭐예요? 정치라는 것은, 여기서 정치는 그 집안을 다스리는 거야. 이게 뭐야? 집안 다스리는데 부모한테 효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이 최고 아니겠어요? 그지? 그 자체가 집안에서 정치를 하는 거라 마찬가지다 이거죠. 이 말은 뭘까? 나는 제자들한테 효성과 우애와 이런 것들을 잘 가르친 것 자체가 정치 아니냐 그런 말이지? 시역위정이니,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해, 기, 위, 위정, 이리오. 어찌 그 정치하는 것만을 하겠는가? 여기 정치한다는 것은 지금 말하면 그 정계에 나가는 거지, 그지? 지금 말하면 뭐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꼭 그런 것만이 정치가 되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서는 주서 군진편이라, 여기서 인용한 서자는, 서는 주서, 서경에는 주서가 있고 우서가 있고 하서가 있고 그렇거든. 주나라 때 글이라는 뜻이 주서예요. 주서 군진편이라는 글에서 인용해 온 말이다 해가지고. 서운 효호자는 서경에 이르되 효일진저라고 말한 것은, 언 서지언 효 여차야라. 말하되 서경에서 효를 말한 것이 이와 같다라고 했다 이거지. 효한 건 뭐라고요?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것. 그렇게 했다 이거지. 선 형제왈 우라. 여기 선자는 잘할 선자예요. 또박또박 짚어가며 공부하세요. 형제지간에 잘하는 것을 우라고 한다 이거야.
형제 간에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우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서에 언 군진이 능 효어 친하고 서경에 말하되 군진이라는 사람이 능히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고 우어 형제하며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하며 우능 추광차심하여 이위 일가지성이라 하니 또 능히 이 마음, 이 마음이 뭐예요? 부모님께 효성하고 형제지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이 마음을 추광, 미루어 나갈 추자고 광자는 넓힐 광자야. 미루어 나가 넓혀서 이위 일가지정이라 하니 한 집안을 하는 정치가 한 집안을 다스리는 정치를 했다라고 하니 공자 인지하여 언 여차 즉 공자님께서 그 서경에 있는 군진편에 군진이 한 그 효성 우에 그것을 인용해서 말하기를 언 여차 즉 말하되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시역 위정이니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 되니 하필 거위라야 대위 위정호와 하필이면 거위 거위는 뭐예요? 지위에 나가는 거지 장관 지위 차관 지위 이렇게 지위에 나가는 거 꼭 지위에 나가야만 곧 정치를 하는 것이 되겠느냐 집안에서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지내고 부모님께 효성을 하는 그것도 일종의 정치가 아니냐 그 말이죠. 개 공자지 불사 대개 공자님께서 벼슬할 사자거든 공자님께서 벼슬하지 않는 것이 유난이어 혹인자고로 혹인한테 혹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냥 어떤 사람한테 난이어 데리고서 말을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응? 괜히 오해를 살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탁차이 고지나 이 말을 의탁해서 고해줬으나 말을 해줬으나 요지컨대 요약해 보면 지리역불외신이라 지극한 이치가 여기에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효라는 게 그렇죠? 정치는 뭡니까? 조정에 나가면 응? 대통령이 됐을 때는 임금님이 됐을 때는 말고 장관이 됐을 때는 집에서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듯이 대통령이나 임금님께 효성을 다하는 거고 그 우애 있게 지낸다는 거는 옆에 다른 장관들하고도 사이좋게 잘 지내는 거고 또 집에서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백성들을 아끼는 마음 그죠? 그 마음을 가지고 미루어 나가면 국가에 나가서도 그게 곧 정치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 특별히 별다른 정치라기보다는 집에서 효성, 형제지간에 우애있게 지내는 것 이런 사람이 나중에 정치 일선에 나서면 그 사람이 백성들을 잘 이끌어 갈 것이다 이거지. 그러니 이것도 또한 정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 한번 읽어볼게요. 공자왈 자는 해불위정이신이 있고 정공초년에 공자불사구로 호기니 의희불위정야람 자왈서운효혼저 유효하며 우형제하야 시역유정이라 하님 시역위정이니 해기위정이리요 서는 추석군진편이라 서운효호자는
온 서지 온 휴이 여차하야람 선형제왈 우라 서해 온 군지니 능휴어 친하고 우어 형제하면 우능 추광 차심하야 이위일가지 정이라니 공자의 인지하야 온 여처즉 시여 위정의니 하필 거위라야 내 위위정후와 개공자지 불사의 유난 이어호긴자구로 탁차이 고지나엄 요지컨대 지리여 불외신이라.